바로 간다 사이팅 고명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학원과 대학가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대 입시 문이 넓어질 거란 기대에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학원의 입시 설명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나머지가 모조리 다 1등급인 친구들이 서울권 의대를 갑니다. 야간 특별반인 만큼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제 의대 정원 늘어났다는 얘기를 좀 접했고, 제가 평소 이쪽도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도 좀 한 번을 지원해보려고. 100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1000단위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의사는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정년 이후에도 개업할 수도 있고. 직장인 자녀를 대신해 설명을 들으러 온 중년의 부모도 눈에 띄었습니다. 초등학생 의대반이 개설된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졌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학부모 문의가 한층 더 많아졌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락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비중 중에서는 한 50%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대학가에선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반수생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라면 한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한 번만 더 해볼까? 1학년 1학기부터 휴학 가능한 서울대에선 개강 첫 주에만 신입생 119명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지난해 1학기 전체 휴학생 수의 절반 가까이를 벌써 채웠습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들썩입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 좀 크죠. 아무리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공학자의 연봉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 이미 전국 의대를 다 채운 뒤에야 다른 학과들 정원이 찬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인재 쏠림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말 의대 말고는 어떤 대학 학과를 보내야지 우리 자식들이 잘 살까라는 고민에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밖에 없어가지고 열풍이 확 몰아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갈수록 뚜렷해지던 입시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은 정원 확대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의대 열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고병찬입니다.